안녕하세요. 10분 불교의 문진건입니다. 자, 오늘 어떤 질문을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열반과 해탈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인가요? 자유를 의미하나요? 참 자유라는 것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배우고 있으면은 한 번쯤은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그죠? 해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더 이상 장애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장애가 되는 번뇌가 없다. 이것을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해탈이 자유를 의미할까요?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짐작은 갑니다만은 우리 자유라는 그 단어에 이 단어를 가지고 해탈을 설명하려고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구속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탈은 장애가 되는 번뇌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아마 유사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탈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해탈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구속된 상태에서 목표로 하고 있던 어떤 상태를 얻게 됐다라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해탈을 묘사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해탈은 본래 모습을 되찾은 거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하나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나 또는 그걸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못 가지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자꾸 그 물건이 커집니다. 마음을 차지하는 그 물건이 자꾸 커지고 커지고 해서 이제는 못 가지면 병이 날 지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고통,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물건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획득하는 겁니다. 가지는 겁니다. 그 가지는 그 순간 마음의 병은 씻은 듯이 사라지겠죠. 즐거움은 너무 커질 겁니다.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그 가지고 싶고 나를 병나게 했던 그 물건이 알고 보니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짝퉁입니다. 그래도 가지고 싶으세요? 우리가 두 번째 경우, 다시 말해서 이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라고 깨달을 때 어느덧 그것을 가지고 싶던 그 병이 날 지경에 그 마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가짐으로써 사라지고 하나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사라지는 겁니다. 깨달음, 해탈, 이것은 우리 후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깨달았다, 해탈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진짜인 줄 매달렸던 것이 알고 보니 가짜였구나라는 그것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탈이다, 그리고 본래의 마음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해탈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제 분수에 맞지 않습니다. 그보다 해탈에 관심을 두는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해탈이란 것에서 뭘 기대하고 있는가, 그걸 같이 살펴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묻는 것보다는 어떤 것으로 알고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해탈에 대해서 묻는 것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분들은 한 번쯤은 가져본 의문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 묻고 읽고 사색하고 여러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아니, 달리 말해서 이 우리가 깨달음과 해탈에 대해서 미묘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전을 보면
깨달은 사람은 다음에 세 가지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생에 대한 통찰, 윤회 그리고 업의 작용에 대한 통찰, 그리고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통찰을 얻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생에 대한 통찰, 업의 작용에 대한 통찰, 이것은 사성제에 대한 통찰에 비하면 부수적인 것입니다. 깨달음의 과정에서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고진멸도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실제로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 뭘 기대합니까? 자유? 전지적인 능력? 신통력? 아니면은 마음을 울리는, 영혼을 울리는 감동? 섬광과 같은 어떤 깨우침? 이런 걸 얻습니까? 그런 걸 기대하십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보다 깨달음을 추구할 때 청정함에 마음을 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정하면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 무엇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펴보고 닦는, 그리고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룬 무상정등과 위없는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상정등각을 얻기 위해서 세세생생 수많은 생을 구도자로서 선업을 닦고 공덕을 쌓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결국 그 공덕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사실이 제가 보기에는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고 봅니다. 무언가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보다는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선한 행위를 하는 그 순간순간, 매 순간에 내가 이걸로 충분하구나, 이것이 나의 본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원래 아무것도 필요 없고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열반과 해탈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인가요? 자유를 의미하나요? 참 자유란 건 무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